고요한 강 언덕에 그대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. 네, 그냥 밤늦게 재미로 한번 쳐봤습니다. 좀 전에 제가 이 물 세우는 강언덕을 그 강의를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. 강의 영상은 좀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, 좀 더 맛깔스럽게, 좀 더 악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, 이런 걸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죠. 어디였어요? 바로 ilovesong.co.kr. 좀 전에 바로 영상 올렸습니다. 예. ilovesong 통기타에서 기타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지금 달려가서 보시면 이 흘러간 옛노래 그 메뉴에 이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. 예, 룸바리듬, 그리고 룸바리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또 비긴과 어떻게 다른 점, 그리고 이 코드를 또 멜로디와 어떻게 섞어서 치는, 맛깔스럽게 치는 방법, 그리고 키 조정하는 방법, 또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, 그리고 또 전주 이 저 미들 코드에서 또 어떻게 그 이제 키의 그 반음 높은 게 따라서 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. 아이러브송 홍보를 하려고 이 또 그 이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아, 저 정도 기타를 치면서 한번 쳐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은 빨리 통기타 캠프촌 에서 운영하는 아이러브송 통기타 사이트 가서 직접 이런 식으로 실전곡을 그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. 조각배에 사 빵 싣고
불세우는 강 언덕이었습니다.